병원에서 받는 탈모 치료, 저준위 레이저라든지 문항주사 같은 치료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솔직히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효과가 달라요. 네,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자체로 테스토스테론을 전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타스테라이드라든지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성분들이 중점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남성 탈모 치료에서는 먹는 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전체 탈모 치료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피나스테라이드, 투타스테라이드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는 분은 이 주사, 레이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가 좋은 분은 진짜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시거든요. 되게 빵빵 잘 나시는데, 사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약물이죠. 약물로 첫 번째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주사 치료예요. 치료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모낭을 좀 굵게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이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일 효과적인 것은 물론 탈모약이지만, 탈모약이 잘 쉽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심해서 복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장인자 주사라거나 저준위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모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먹는 약들을 효과를 보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3개월, 6개월, 우리 약 설명서에도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효과를 어느 정도 빨리 보기 위해서 부스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낭주사라든가 저준위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T의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낭세포, 모유드세포, 그리고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이제 줄기세포들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같이 치료할 경우에 보조적인 치료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실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안 나거나 체감되는 거는 좀 적은 거죠.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치료에서 좀 효과가 이만큼 기대하지 않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 모발 이식 쪽으로 가야 된다면 치료에서 좀 효과를 못 본 부분에서는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